자, 일단은 지금 보이는 애들이 분무게치입니다. 먹성이 엄청 좋죠? 지금 막손 보고 막 달려들라 그래요. 먹으려고. 자, 알령 농장입니다. 보시면은 이 조그만한 알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런데 풀숲에 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알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꽤나 나왔어요. 이게 좀 숨겨져 있는 부분에 알까지 잡으면 꽤 많을 거야. 일단은 우리 팩맨들은 블루 노라인 팩맨과 화이트 라인 알비노 팩맨입니다. 당연히 이쁜 애들이 나오겠죠?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에서 있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은 화이트 라임 알비노가 무슨 알비노다? 네, 맞아요. 민트 혹은 블루 팩맨의 알비노가 더 쓰여지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전에 얘기를 드렸었죠. 그린의 알비노가 돼 있으면 통상적으로 밝은 알비노, 그 다음에 브라운의 알비노가 들어가면 빨간 알비노, 스트로베리나 선키스트 이런 게요. 그 다음에 블루 민트가 될수록 파래질수록 애들이 점점 하얘집니다. 알비노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블루 노라인과 이게 알비노가 안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민트보다는 좀 블루보다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블루나 민트 노라인 포닷이 나올 거고, 알비노가 나온다면은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닷 혹은 노라인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모든 개체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빨리 애들 개구리가 된 걸 보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방해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현재 올챙이들이 다 이렇게 먹이활동도 시작하고 사이즈가 제법 붙었습니다. 일단은 육안으로 볼 때 최소 500마리는 될 것 같고요. 바글바글 합니다. 자, 일단 알령 농장의 풀장 올챙이 키우는 방법 많이 알려드렸지만, 일단 알령 농장 풀장의 다른 데와의 차이점은 여기는 수초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후로는 수초가 이제 질산염을 분해해주는 거, 흡수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먹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올챙이, 우리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팩맨 올챙이 키우시는 분들이 초식성 먹이를 되게 간과를 많이 해요. 근데 얘들은 야생에서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초식성 먹이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도 있어요. 물론 팩맨 올챙이들이요. 다른 올챙이가 아니라 팩맨 올챙이들도요. 그래서 초식 비율이 상당히 올챙이 때는 강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초식성 먹이도 많이 주는데, 대부분의 사육자분들은 육식성 먹이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건강 상태, 개구리가 돼서도 영양 상태 이렇게 좀 튼튼함이 아무래도 좀 덜할 수 있다 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광주기조차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라이트를 낮 시간에는 항상 켜줍니다. 여기 알령 농장이 올챙이 잘 키우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광주기부터 해서 박테리아, 수질, pH, 초식성, 비타민 이런 것 전부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딴 데보다 월등히 건강하고 강하고 커질 수밖에 없죠. 하고 알량 농장에서 이제 수초를 이렇게 올챙이, 팩맨 올챙이를 입양하신 분들께는 같이 기를 수 있는 수초 한 톡씩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알량 농장에서 팩맨 올챙이 데려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놀라요. 이거 그냥 같이 키우라고 주신 건 줄 알았는데 팩맨 올챙이가 엄청 많이 먹네요, 잘 먹네요 하면서. 네, 맞아요. 실제로 키워보시면은 팩맨 올챙이들이 수초를 생각보다 잘 먹어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키우라고 주신 건 줄 알았는데 팩맨이 올챙이가 이거 다크 개구리 들면서 한쪽 그냥 다 먹거든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사육자 분들도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애들이 무조건 육식만 먹는 애들이 아니다, 올챙이 때는. 그래서 초식성 비율을 상당히 높여주신 걸 권장드리고요. 지금 먹이를 넣어놨는데 애들이 많이 먹었는지 먹이 반응이 조금 시원찮네요. 그래도 먹을 애들은 달려들어서 먹고 있어요. 일단은 애들이 어떤 올챙이인지는 아까 이제 도입부 부분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애들의 부모개체부터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자, 일단은 지금 보이는 애들이 부모개체입니다. 먹성이 엄청 좋죠? 지금 막 손 보고 막 달려들라 그래요, 먹으려고. 안녕, 나는 손이야. 자, 일단은 이렇게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닷 팩맨과요 블루 노라인 팩맨 혹은 블루 퍼펙트 패턴리스라고 불러지죠. 얘는 또 어디 막 멀리 가네요. 자,
자, 일단은 이렇게만 보여드렸으면 얘들이 뭐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파란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어이 뭐야, 얘들 다 때려 부순다.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가만히 있어마. 왜 이렇게 정신없어? 일단은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옆에 왼쪽이 통상적인 알비노, 이제 금덩이죠? 하고 얘가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단, 확실히 하얗죠? 하고 일단은 확실히 화이트 라임이가 강한 녀석의 수컷과 이제 또 블루 패턴리스. 지금 얘는 뭐 그렇게 안 파래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상당히 파란 녀석이긴 한데 보세요, 보면 볼수록 파랗죠? 참고로 완전히 보정이 없는 겁니다. 제 손 색깔하고 비교해보세요. 그게 물 것 같은데? 아까부터 좀 많이 배고파 보이던데. 자, 일단은 다른 색깔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얘도 지금은 민트 정도인데 얘도 원래 블루 패턴리스로 들어온 애들이 둘 다 블루 패턴리스예요. 근데 얘는 이제 민트 정도로 색깔이 약한 애고 얘는 진짜 블루로 자란 애입니다. 원래 블루 계열이 크면서 색깔이 조금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반점들이 보이죠? 기분이 좋을 땐 이게 몸 전체로 퍼지면서 진짜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블루 패턴리스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개체들이 나올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알량장의 팩맨 브리딩 강좌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죠. 화이트 라임 알비노란 무엇이냐, 민트 혹은 블루 팩맨에 알비노가 더 쓰여지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얘들의 브리딩은 완전히 같은 라인입니다. 블루 혹은 민트 패털리스 계열이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알비노가 더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 차이고, 얘가 해수로 알비노가 있기 때문에 알비노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의 자손으로는 민트 포닷, 블루 포닷, 뭐 가끔 그린 포닷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린 포닷은 조금 말일 수가 없을 거예요. 민트나 블루 같은 고퀄, 또 포닷도 완전 고퀄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포닷도 상당히 고퀄 개체고 얘는 또 심지어 노라인이에요. 퍼펙트 패털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퀄 블루 포닷 혹은 민트 포닷 혹은 투닷이나 노라인까지도 나올 겁니다. 완전히 이 패털리스 계열의 끝판왕 계열이죠. 아마 얘들만큼 고퀄 고급진 얘들이 브리딩되는 사례는 많이 없을 거예요. 얘들은 진짜 제가 오랫동안 존버한 애거든요. 일단은 그렇고 알비노 계열로는 화이트 라임 포닷 혹은 화이트 라임 노라인까지 나올 수 있어요. 화이트 라임 노라인 생맨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나온다면 제가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뮤턴트 팩맨이나 팬텀 팩맨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어디가 뭐 웬만한 고급진 여러분들이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팩맨들, 패털리스 계열 팩맨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기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딱 때려부순다. 지금 화났어요. 막 입 벌리고 씩씩거리는 것 봐.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소개 많이 했던 그 진짜 예뻤던 블루 노라인 있잖아요. 그 녀석이 이만큼 큰 겁니다. 제가 여기 옆에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일단 이 개체의 자손이기 때문에 얘를 쪽 닮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얘는 제가 이걸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매니아적 측면으로서 진짜 관심이 많이 가는, 기대가 많이 가는 브리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뭐 팩맨 울탱이는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인데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날이 추울 때는 방문 입양만 가능하시고 날이 풀리면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입양이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울탱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자, 고요한 알량장 필장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